안녕하세요. 한글은 마님입니다. 올해도 햇마늘 구매하셨나요? 양파청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마늘청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햇마늘로 만들면 더 좋지만 일반 마늘로 만들어도 괜찮았어요. 고기나 생선 요리에 쓰면 좋으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유리병을 소독해 주세요. 병을 세워서 김이 빠져나가도록 식혀줍니다. 마늘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햇마늘을 준비했어요. 마늘 껍질을 까고 씻어줍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빨리 깔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자마자 깠으면 이게 잘 까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까지는 편이야. 키친타올에 물기를 닦아주세요. 마늘을 다져주세요. 절구로 한 번 더 찧어주면 수분이 더 나와서 설탕이 잘 녹아요. 다진 마늘과 설탕을 섞어줍니다. 조금 남겨놨다가 일단은 이렇게 섞어서 병에 담아준 다음에 황설탕을 섞는 이유가 있나요? 숙성됐을 때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되면 더 맛있게 생겨가지고 백설탕만 하면은 그냥 하얗더라고요. 저 오늘은 황설탕이 한 컵밖에 없네 집에. 생강가루도 넣어주세요. 생강가루는 왜 넣는 거야? 생강향도 좋고 보관 기간도 좀 길어지고 별로 넣고 싶지 않으면 안 넣어도 돼. 이제는 병에 담아줄 거예요. 남은 설탕을 다 넣어줘. 마늘청은 설탕이 녹으려면 오래 걸려서 병에 담고 실온에다 하루 정도 지나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밖에 놔뒀다가 내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마 서서히 녹을 거예요. 오늘의 한 그릇 마늘청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그릇 되세요.